하남성과 산동성의 경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예를 물었다. 어제 우리 갔잖아요, 그죠? 공자 아 문예처라고 비 하나만 떨렁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산동성 노나라에 노자가 있던 그 상고라는 그 도시의 아랫부분에 노자가 살았고, 상고라는 도시 약간 북부에 장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노자와 장자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 사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고, 또 공자가 살던 노나라에는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그 등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밑에 그 등조 병에 추나라라고 하는 또 이제 그 뭐냐 그 추욱이라는 목구 밑에 추나라, 거기 맹자 멀지 않아요. 거기 살았잖아요. 우리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공맹이 있고 여기는 노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도가 사상의 발음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고 네. 사장님 질문 받아야지. 질문. 아, 질문을 시는 또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네, 좋아요. 질문하세요. 왜 노자라고 했어요? 왜 노자? 아, 이거 이야기하면 또 긴데. 아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라. 아, 그래 좋아요. 왜 노자라고 했는가? 노자, 네. 노자는 여러분 늙을 노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노자라는 게 늙을 노자가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전설입니다. 전설에 태어나자마자 늙은이처럼 태어났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의 의미로서 노자가 있어요. 선생으로서의 아. 예, 노자.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전설적인 거고, 두 번째 더 확실히 가까운 건데,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저희 그 고대 한문의 정통한 그 학자들이 하는 주장 중에 고형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 고정학자가 있어요. 그 유불도 도통한 고형이고, 주역도 도통하고, 이 한자로 가지고 풀어내는 사람은 고형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형 같은 경우에는 노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대에는 노자와 이자가 상통했다. 노자와 이자가 상통했어요. 그래서 이 노자의 본명은 이잖아. 이씨에다가 기이자란 말이에요. 기가 이렇게 상당히 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인데, 우리나라도 이가 있지만 이율고 이자는 또 다른 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자와 이자가 상통했기 때문에 노라고도 썼다. 그런 말이 있고. 그럼 왜 이씨냐? 아, 이게 이씨냐 하는 거는 또 설이 있어요. 왜냐면 왜 이냐? 저도 이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두나무, 오얏나무 이씨가 자두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설인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노자 어머니가 자두나무 밑에서 태어나서 쫙! 손을 가리킨 게 자두나무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두나무. 뭐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노담 뭐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고 여러 설이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그런저런 여러 설을 많이 넣고 있다. 네. 됐습니까? 노자와 여성의 관계. 노자와 누구? 여성의 관계. 여자와의 관계?